믿지 않은 데서 하고 다스리기를 아직 어지럽지 않은 데서 해야 한다. 하나름 되는 나무도 털끝 같은 싹으로부터 아홉층 누각도 흙을 쌓는 데서부터 이어서며 천리길도 한 발자국부터 시작하니 하는 이는 폐하고 잡는 이는 잃는다. 이 때문에 성에는 함이 없으므로 폐함이 없으며 잡음이 없으므로 이름이 없다. 사람들이 일삼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려는 데서 폐하니 끝을 마무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폐하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성인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하려 하여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 무슨 사람들의 허물된 발을 회복시키며 만물이 절로 그러함을 통하 함부로 하지 않는다. 기양은 이지하고 기양은 이지하고 기미조는 이모하며 기미조는 이모하며 기취는 이반하고 기취는 이반하고 기미는 이산하니 기미는 이산하니 의지어 미유하고 의지어 미유하고 치지어 미난이라 치지어 미난이라 하포지 목은 생어 홍말하고 하포지 목은 생어 홍말하고 구충지 대도 기어 루토하며 구충지 대도 기어 루토하며 천리지 행도 시어 조카하니 천리지행도 시여 조카하니 의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라 의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라 시로 성인은 시로 성인은 무익으로 무패며 무익으로 무패며 무직고로 무실이라 무직고로 무실이라 민지 종사는 민지 종사는 상어 기성이 치지하니 상어 기성이 폐지니 예 폐지하니 신종 여시면 즉 무패사라 신종 여시면 즉 무패사라 시로 성인은 시로 성인은 욕 불욕하여예요 하며가 아니고 욕 불욕하여 불기 난득지와 하고 시로 성인은 욕 불욕하며 불기 난득지와 하고 학 불악하여 복 주민지 소가요. 학 불악하여 주민지 복 중인지 소가요. 이보 만물지 자연하여 이보 만물지 지자 이 불감 이로다. 이 불감 이로다. 편안한 것을 이지 그 유지하기가 쉬운.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데 아주 무거운 걸 들어봐요. 그거 그렇게 유지하고 있기 어려워요. 근데 이 그 웬만한 이렇게 짓기 딱 좋은 것은 갖고 이렇게 좀 더 유지하기가 쉽죠. 기미조 미는 아직 무마하지 않다거든요. 조 어떤 조짐이 아직 있지 않은 거. 그런 것은 이모 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기취는 이반하고 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이 취라고 하는 말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한자어로 보면 잘 모르죠. 이 고기 육변에 의태롭다고 하는 의자 이 취는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취약하다고 해야 돼. 취약하다고. 그래서 이 취약한 것은 이 취라는 건 무른 거예요. 경고하지 않은 거예요. 약하고 무른 거. 그게 무른
취약이에요. 이 물은 것은 이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녹일 반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기가 쉬워요. 또 이 기미는 이산이에요. 그 미약한 거, 아직 형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미약한 것은 이산, 흙기가 쉬워. 흩어버리기 아주 쉬워. 때문에 의지, 무엇을 하다 의지죠? 어비요. 아직 있지 않은 데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직 있지 않은 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치지어민난이 우리 다스리는 거 어떤 거냐? 미난, 아직 어지럽지 않은 데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됐을 거예요. 보면 뭐 TV나 이런 데서 막 이 명의니 뭐니 뭐 또는 생사의 비밀이냐 하는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제목 자체가. 왜 어리석냐면, 이 바로 이 대목, 노자의 이런 대목에서도 잘 나타나요. 우리는 정치를 잘하는 것을 막 이런저런 막 그 얽혀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런 걸 정치를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그 우리가 의사를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성인이 신인이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그 황제대경에서는 그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뛰어난 의사들은요, 아직 병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를 치료하지 그게 아니고, 아 지금 당신 그 이게 굽어 있으니까 좀 등 좀 좀 피고 다니세요. 이게 의사요. 그게 뭐 신의 성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걷는데 어째 좀 몸이 삐뚤빼뚤해. 아 당신 그 좀 이 허를 좀 꼿꼿이 세우고 다녀야겠네.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리고 그 뛰어난 의사는 막 시작했을 때 그걸 고쳐주는 거. 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얼른 해가지고 감기 딱 나. 이게 진짜 뛰어요. 그러고 이제 공의, 그냥 이 공은 우리가 장인공자거든요. 그냥 솜씨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가 뼈다고 하면 삔 거 맞추고 말하자면 이런 그냥 솜씨 있는 그런 의원에 불과해요. 그러고 아주 용렬한 의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걸 고치려고 낑낑대는 거. 이게 용렬한 의원이라고 황제대경에 쓰여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막 이런저런 막 복잡한 걸 갖고서 아 그걸 한 수, 신의 한 수를 던져서 아이고 세상에 그런 신의 한 수가 어딨어. 정말 신의 한 수라는 건요, 이미 그런 것이 있기 전에 해놓은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그냥 아까 황제대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솜씨 있는 그런 한 수에 불과해요. 솜씨. 물론 솜씨 있는 한 수도 참 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노자님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그렇게 이름이 나질 않아요. 그 이름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뛰어난 인물은 뭐라고 했어요? 노자 17장에. 가장 뛰어난 인물은 미지유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 노자 17장 선물이에요. 최상장의 미지유지요. 있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쓰죠. 합포지목. 합하다. 포는 아름이거든. 우리가 포용하다.
내가 여성을 껴안다. 내가 우리 손자를 껴안다. 이게 포예요. 하포 느다름들이 느다름들이 나무는 생호호 말이요. 그게 처음부터 뭐 아 뭐 대성부른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어쩌면 얘기하지만 그 보통 사람들이 아 저건 나무가 잘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씨앗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이 8호 끝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9층지대도 9층 늘리 그 누각도 기호루토에 어디에서 일어나냐? 루토 루라고 하는 것은 겹치는 거예요. 싹 겹쳐 쌓는 게 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예전 어른들이 잘 썼던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지금 정치 상황이 어때? 루란주의. 루란주의요. 뭐냐? 달걀을 겹쳐 쌓으면 어떻게 돼?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쌓아봤자 소용없는 그런 위태로움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게 루자라고 하는 것이 겹쳐 쌓는 루자예요. 지금, 그래서 9층 누각도 한 줌의 흙들을 겹쳐 쌓는 흙 쌓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흙흙흙 다듬고 고르고 쌓고 천리 행도 천리 걸음도 행 걸음 행자 또는 뭐 그냥 그 길이라고 해도 되죠. 천리의 행차도 천리길을 나아가는 것도 시어족하여 어디에서 시작하냐? 내 발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발 한 발 딱 뛰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의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니는 반드시 꼬꾸라져 폐. 또 집자 그것을 딱 붙잡는 사람. 아 떠나가는 여인 붙잡으면 그게 붙잡아져? 떠나가는 남정네 붙잡으면 붙잡아지냐고.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집자는 실죠. 그걸 붙잡는 건 이미 그 순간에 실패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언제 모르게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지만 떠나는 것도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의장을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다. 이것도 그 앞에서 그 나오는 아주 명대목이 있죠. 천하는 신기라사. 천하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그릇이요. 따라서 의자를 폐지하고 집자는 실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꼬꾸라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놓치게 됩니다. 그게 이 노자 도경에 이게 그 노자 29장인가? 아 그럴 거예요. 장욕친 천하의 의지한 오경기 부득이라. 바야흐로 내가 천하를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그런 경우 보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을 나는 봤다. 왜?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 즉그릇 거기에서 의자 폐지 집자 실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고로 못해요. 뭐 인위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고꾸라지는 일은 없어요. 또 무지 무엇에 탁 막 집착해가지고 잡고 이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 놓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지 종사는 상어 기성이 폐지해요. 백성이 종사 일 삼는 거죠. 일에
이렇게 복무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백성인데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일 삼는 거를 보면 상어 기성이 패죠. 늘 기성 거의 뭐뭐에 가깝다가 기자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나왔죠. 기성이 패죠. 늘상 거의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패지. 팍 꼬꾸라져. 따라서 신중여심. 끝마치기를 신중히 하기를 여시 맨 처음 일을 도모했던 것처럼 이게 그래서 신중 여시 같은 경우는 천자문에 쓰이잖아요. 천자문이 아주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이게. 신중 여시 그 참 이 좋은 말이죠. 이 일을 딱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신중 여시 같은 걸 딱 붙여놔야 돼요. 아 내가 맨 처음 초심을 가졌을 때 그 자세를 난 지금 갖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 되게 놓치거든요. 시로 이 때문에 성인. 욕 부력이야.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걸 꼭 하려고 해. 아니요. 부력. 하려고 않는 거. 하려고 않는 걸 해야 불이 남듣지 와요. 얻기 어려운 죄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 사람을 보면, 아, 이거 엄청 귀한 겁니다. 이건 뭐, 무소의 뿔입니다. 이건 뭡니다. 아, 이건 막, 응? 10대를 잘 뭐, 응? 갈무리한 겁니다. 아, 위험해요. 위험해.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공 같은 거 그런 거 해도요.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잘 갈린 그런 거 안 돼요. 뭉툭한 거. 그냥, 그냥 맘 편하게. 아, 막 휘둘러 쓰이는 거. 제가 이 검도 휘둘러 봤는데요. 처음에 목공을 휘두르는데, 아,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왜? 목공은 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휘둘러 보면 막. 머리를 때리지를 않나 말하자면 발등을 때치지를 않나 발목을 치지 않나 제 몸을 수없이 때리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목금을 휘둘러도 거의 내 몸에 안 맞아요. 아 이러고서 징검을 휘둘러야 되겠구나. 징검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복음이든 뭐든 이런 거요 그 함부로 실수예요. 남들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런 걸 힘써야 돼요. 이보 만물지자연아.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우리는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감이요. 감히 인위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운데 이렇게 하면 더 멋진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아 이 공간에서 이것이 가장 편안해. 이게 자연스럽네. 우리는 그런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아주 되게 좋은 말씀.